안녕하세요, 교수님입니다. 예, 지금 제가 거리에서 그 기타 솔로를 한번 들려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여러분의 애드립이 잘 늘지 않나.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가르쳐보면 이제 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루틴에서도 하고 끊임없이 솔라도레도 연습을 하면서 A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A마이너 실전 스케일, 실전 애드립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내가 했던 스케일 연습을 그 실전 그 곡에 대한 그 솔로에서 적용을 못 시키고 그게 내가 했던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좀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애드립 하기 위해서 제일 선결되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빨리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키의 자리를 빨리 찾는 거. 그 키의 스케일로 빨리 가야만 그 스케일을 적용시켜서 솔로, 정해진 솔로로 하든 즉흥적인 애드립을 하든 할 텐데, 할 때마다 그게, 그 길이 새롭게 느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천안의 임원, 안양에서 천안 임원의 집에 한 번에 갈 때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고, 네번 가다 보면, 이제 지도가 없어도 그 길이 머리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그 길이, 기타의 길이 보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A마이너 스케일 우리 한단 말이에요. 솔라도레도로. 자, 뭐 12번을 벗어나는 게좀 나오면 타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 3번 플랫에서 12번 플랫까지는 우리가 맨날 정말 허구한 날 연습했던 거예요. 우리 레슨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1년, 2년, 3년을 한 사람들이 이런 솔로를 하나 들어가면은 아, 내가 연습하던 길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쓰네. 조금 곁길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건 있어도 그거는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느끼셔야 돼요. 느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음식도 내가 아는 만큼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도레도의 자리가 어디예요? 5, 6, 1, 2. 솔라도레 도를 하든 솔라도랄라를 하든 결국 자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씨나 A마이너나 똑같은 자리죠. 근데 밴딩점도 똑같아요. 1도냐 6도냐 그것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이 솔로를 한번 보면 거기는 해머링 풀링 오퍼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요렇게 하란 얘기거든요. 아까 했던 자리잖아요. 그죠? 솔라도레도 솔라도레미. 그래서 이 밴딩도 요 자리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한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12에서 15, 뭐17 가는 것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우리가 전부 다 했던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이 스케일, 이 같은 A마이너 C 곡이 나오면 똑같은 자리에서 기타 솔로를 한다는 걸 느껴야 그 기타 솔로도 빨리 외울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그걸 나중에 내가 애드립에 적용시킬 때도 누가 C나 A마이너 노래를 하면 아, 이 자리에서 움직이면 되는구나. 네, 6번 줄로 시작해서 1번 줄에서 끝나는 이런 뭐 기준점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같은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뭐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A마이너 C 노래. 왜냐하면 C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의 기타 솔로는 A마이너 스케일로 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A마이너 스케일이 중요해요.
솔라 그 A마이너 특히 펜타토닉이 더 중요하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솔라도레도 솔라도랄라 하는 그 스케일이 반드시 그 곡의 애드립 자리니까 다른 노래가 나와도 리듬이 바뀌어도 키가 같으면 똑같은 자리에서 한다는 거를 계속 인식해서 내가 하는 기타 솔로 기타리 월드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두 가지 샘플로 제가 갖고 나왔잖아요. 거리에서 이거 우리 교본에 다 있는 거지. 리듬 앤 솔로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타리 50도 이 리듬 앤 솔로 책에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잘 비교,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린 이 그림 두 가지가 다 책에 있으니까 요걸 비교해서 기타리 50에 있는 A마이너 그 5612 루틴 라인, 애드립 라인, 윤기쌤의 애드립 라인을 보시고 이 거리에서 그것도 보셔서 이 두 개가 같은 자리에서 운용되고 있고 다른 어떤 노래도 기타 솔로의 라인을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다 똑같은 데서 하니까 내가 연습한 스케일이 헛되지 않게 그 스케일이 이 노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거 해주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만, 아, 내가 좀 이제 뭔가 알기 시작하는구나. 제가 칠 때마다 다르게 느끼시고 감동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라도 더 똑같은 플레이를 보여드려서 곡만 바뀔 뿐이지 그 키가 같으면 결국 똑같은 자리에서 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못 깨달으면 발전은 없다는 거예요. 예. 스케일은 잘 하시는데 솔로로 하면 되게 못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뭐 말 몇 마디 하다 보면 손이 슬쩍 일로 가 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그 길이 아니라는 거를. 네. 그 길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완전 애드립 초보 때는 진짜 계속 손가락에서 그냥 무작정 외우기도 하고 뭐 무작정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손가락도 돌아가고 스케일도 안다면은 이제 그 스케일을 적용할 때 아 키별로 요게 요 자리구나라는 걸 한번 인식하면서 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제 냅다 하시면 안 돼요. 냅다 하시면 발전이 없어요. 자, 제 말 잘 기억하셔서 연습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거리에서를 이 노래를 하나 배웠으면 이 애드립을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 통짜로 외우셔야 돼요. 외울 때까지 안 하시면 이게 내 거로 받아들이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솔라도레도는 우리가 매번 루틴으로 이 레슨하기 1, 20분 동안 하고 있지만 이런 기타 솔로는 한번 가르쳐드리면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일단 넘어가거든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가지만 여러분 이거 외울 때까지 끊임없이 하셔서 그 외워야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냥 뭐 이해 못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외운 것들은 이제 내가 손에 많이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길도 알아보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제가 외우라는 기타 솔로, 아 기타 솔로의 정석이라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하고 뭐 외워야 돼요. 김수철의 내일 그거 외우셔야 되고 또 하나 뭐 외워야 돼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거.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개 또 뭉게구름에 나오는 기타 솔로 네 개. 요 네 개만 외워도 솔로가 아 기타 솔로라는 게 되게 이 블루지한 느낌을 가미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요 네 개를 또 해드릴게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기타 솔로 네 가지 또 다섯 가지 몇 가지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모아서 또 탑으로도 올려드리고 물론 다 우리가 한 거지만 네, 그렇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연습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